두 곡을 준비했습니다. 네. 한 곡은 크리스마스에 애인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네. 그런 멜로한 노래. 네. 또 한 가지는 애인이 없으신 분들을 네. 위한 그런 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음악. 오케이. 그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드렸는데. 네. 알겠습니다. 재밌게 들어주세요. 네. 시작해 볼까요? 아. 이번 노래는 그 애인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그렇지 희망의 메시지가 담기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곡
좀 일으켜줘. 누군가 아침 되면 날 좀 일으켜줘.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. 감사합니다.